아, 또 졌네.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최주인님. 에휴, 레벨도 높으면서. 아, 어떻게 이기신 거죠? 상대방을 분석하고 제가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찾았죠. 비싼 아이템을 무제한 살 순 없으니 최소한의 돈으로 최주인님이 장착한 아이템을 공략할 수 있는 최적의 아이템만 사용한 거예요. 레벨만 높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경쟁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제대로 알고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얼마 전 롤링 모터스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죠. 들어보실래요? 자동차 부품 회사 롤링 모터스에서 미국 카슬라이드 국내 성장 자동차와 1,600억이 넘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요. 개발 단계마다 경쟁사 특허를 분석해 연구개발 방향을 설계하고 문제가 되는 기술은 피하고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은 특허로 선점했죠. 결과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우와, 대단하네요. 특허 분석은 어떻게 진행을 했대요? R&D 과제를 진행하는 5년 동안 매년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 전략수립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IP 전략수립 결과를 제품 설계와 양산에 반영했다고 하더라고요. IP 전략수립 프로그램이요? 네, 우리도 이번 과제에서 IP 전략수립 프로그램을 신청해보려고요. 1, 10, 100, 1000, 1만, 10만, 100만, 1000만? R&D 비용 쓰기도 빠듯한데 이럴 여유 없어요. 미래에 있을 위험 비용을 생각하면 비싸지 않아요. 휴대용 가스레인지 안전장치를 개발했던 발화조절 자회사가 TV에 나온 건 아시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쟁업체들이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다고 해요. 소송이 8년 걸렸는데 결국 패소하고 손해배상액이 몇십억이었대요. 변호사 선임에도 수억 원이 들었고 회사 경영은 말도 못할 상황이었더라고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은 특허 소송이 휘말리면 직원들의 자리도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특허 분쟁만 없었으면 대박 났을 텐데. 맞아요. 롤링모터스처럼 경쟁사 특허를 철저히 분석했더라면 특허 소송에 걸릴 일도 없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과 특허를 확보할 수 있었겠죠. IP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 특허를 R&D에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예전에 특허 검색도 해봤는데 저희가 직접 하기엔 어려웠어요. 연구원들이 직접 특허 분석을 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거예요. 우리는 특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특허 분석 결과물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맞아요. 작년에 제가 특허 사무소와 특허 조사를 진행했는데 뭘 요청해야 할지 모르겠고 결과물 피드백에 오히려 업무가 더 늘어나서 힘들었어요. IP 전략 수립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특허 전략 개발원의 특허 전문위원이 특허 분석을 총괄 관리해줘요. 기업과 알맞은 IP 전략 수립 결과물을 확보하게 도와주죠. 그야말로 우리 회사의 특허팀이 되어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였군요. 그럼 IP 전략 수립 프로그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특허는 기업의 기술 흐름과 자취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시장에 진출해서 무슨 제품을 판매하려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특허 정보를 철저히 분석하면 경쟁사의 기술 개발 방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 정보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사업 전략을 구상할 수도 있습니다. IP 전략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오랜 시간과 비용이 투자된 연구의 결과물이 다른 특허와 겹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경쟁사와의 특허 분쟁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죠. IP 전략 수립 프로그램은 특허 분석에 기반을 둔 다양한 연구개발 전략 수립으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와 방어구를 지닐 수 있도록 세 가지 IP 전략을 제시합니다. 핵심 특허 대응 전략은 경쟁사의 특허를 회피하거나 무효화함으로써 특허 분쟁 우려가 없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합니다. 즉, 경쟁사의 경고장이나 침해 소송을 피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방어용 IP 전략을 수립합니다. R&D 정교화 전략은
특허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을 바탕으로 대체 기술이나 독자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적의 R&D 방향을 설계합니다. IP 창출 전략은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강력한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강한 특허를 선정해 기업의 공격 무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IP 전략 수립이라면 나도 전선희님을 이길지도 몰라. 우리 해봐요. 우리 모두 IP 전략 수립 프로그램에 함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